사장님, 네. 오늘은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돼지 주물럭 한번 먹어볼게요. 주물럭? 저기, 11,000원입니다. 알밥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알밥은. 비빔밥이에요? 네. 이식집에서 알밥 나오죠. 아, 그런 개념이에요? 그냥 뚝배기에 나오죠. 야, 뭐 이렇게 많아, 이제. 알밥 잘 나가요. 매생이 떡국은 겨울에만 하죠? 네, 겨울에. 매생이가 겨울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제가 왔던 식당, 이제 재방문 하고 하는 집들은요, 진짜 맛있어서 또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람 하루에 한 끼는 먹잖아. 네, 사장님, 지난번 추어탕 여기서 보고 계세요. 채널 알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네가 가는 식당은 왜 사람이 없냐, 일부러 사람이 없는 시간에 제가 촬영을 다녀요. 사람이 많으면 그렇죠. 제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아, 12시에는 예약이 다 차오라고 기다려요. 아, 여기도 점심은 예약해야 돼요. 네. 여기 얼마나지? 지금 이 시국에 이 가격이면. 사장님 재밌으신가 보다, 대웅사. 얼마야, 우리가. 이거 뭐예요? 어? 꼬막. 꼬막이에요, 꼬막. 이거 무슨 껍질이죠? 껍질 아니고, 갈치, 갈치. 갈치? 꼬막 진짜 없을 거예요, 계란. 우와, 꼬막 알바. 잠깐만. 깨지게 해놓고, 뭐 드릴게. 어? 주물럭 시키니까, 쌈을 이렇게 주시네? 야, 밑반찬은 보세요. 와, 죽인다. 와, 이 동치미 진짜 맛있어요. 김치도 맛있고. 이 갓김치. 이 꼬막 보세요. 알 크기 봐요. 오, 이게 갈치. 오늘 이거 시금치 나무. 야, 잘 먹겠습니다. 청국장 국물을 서비스로 주셨어. 나중에 와서 청국장은 따로 한번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와. 진짜 사장님 박리다매를 자신하시더니만 진짜 박리다매. 청국장. 청국장 비주얼 봐. 아, 진짜 깊이 있네. 직접 띄운 거예요? 예. 이건 몇 년 됐어요, 청국장? 한 3년? 아니야, 청국장 그때 띄워요. 얼마? 된장은 한 3년 됐다고 그때 그러시고. 아, 청국장 맨날 띄우신다. 얼마나 그 자식이 띄워요, 청국장. 아. 이거 가지고 가고, 이거 빵이다. 계란말이. 네. 고맙습니다. 된장. 그냥 된장. 네. 아, 그 유명한. 된장을 조금 섞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된장 담는 거하고 약간 섞었어요. 지어보세요. 대구에서 오셨다면서 또 오셨어요? 아니,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광주로 주소 옮기고 삽니다. 아. 광주 주민, 광주 주민이. 연예인 누구 닮으셨는데? 연예인요? 남자분. 여기 나온 사람 좀 닮은 얼굴이 형이 비슷하신 것 같아. 아, 그분이 오신 지라 깜짝 놀랐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납치. 야, 된장은 맛 한번 보자. 집 된장. 달라. 아, 와. 그거는 집에서 3년 된 된장을 매실에다 썼던 거. 매실! 시금치. 와. 이 집 오셔서 두 명이 와서요. 주물럭 하나, 추어탕 하나 이렇게 시키면 되겠다. 국물도 자작한데? 어, 맛있어. 주물럭입니다.
합격. 편집하면서 이 갓김치 보고 먹고 싶어가지고. 아, 청국장은 그냥 서비스 국물로 나올 줄 몰랐다. 아, 귀한 거. 갈치. 주물럭 고기가 안에 삼겹살도 좀 넣어주셨어요. 마늘 하나? 딱벌되고? 저거 보시고? 야, 주물럭 쌈밥집이네. 완전 맛집이. 와, 주물럭 양 엄청나다. 당연히 많이 드실 줄 알고 제가 미리 대비해서 통을 갖고 왔어요. 이 자리 다 못 먹어요. 된장 맛 기가 막힙니다. 이게 잘하시네. 야, 오늘 이게 감동이다. 꼬막 겁나 큽니다. 이거 이만해요. 꼬막이 안 짜 안 짜. 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음식 먹고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가 됐다. 아, 겨울인데 땀샘 폭발했어. 두부, 버섯 이런 거. 자, 지금까지 먹어본 청국장 중에 제일 맛있다. 깊이가. 그렇지, 집된장으로 끓이니까 안 맛있을 수가 없다. 주물럭 안에 든 야채 수준한 맛. 와, 진짜. 재료 안 아끼고만. 하나는 안 배웠는데요. 하나가 되게 맵네. 그러고요. 그 유튜브에 아. 올리면, 올리시면 구독자. 구독해주시면 고맙죠. 그러니까. 네. 좋아요도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를 알아야지 눌러드리지. 아까 그 아버님한테. 아, 그래요? 네, 알려드렸어요. 그, 누구라고? 아니, 내 친구 딸도 예. 애기 재워놓고 저녁에 뭐 이렇게 식당 다니면서 먹어갖고 유튜브를 한다고. 아, 그래요? 예. 그럼 어머니 한 개 더 적어드릴까요? H-A-N. 네, 우리 딸보다 물어보면 돼. 제가 한씨예요. 한씨? 예. 청주한씨? 예. 양반이지? 한 번이요? 청주한씨는 다 양반이라고 생각.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번. 뭔가들처럼. 아, 여기 이 식당 사장님 구준성 엄청 좋으세요. 에? 올 때마다 이렇게 식당에 저 혼자거든요. 말벗을 해주시고. 아니 그 야, 시간이 바쁠 시간에는 내 얼굴도 못 봐. 누가 누군지도 몰라. 길가에 누가 인사해 누군지도 몰라. 나 항상 바쁘고. 주방에만 계시니까. 예, 바쁘니까 그래도 이제 그 나하고 이제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항상 거기 있다고 그러시지. 그러니까. 오늘은 와서? 주물럭 먹고 다음에 와서 따로 이 청국장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와 이거 그냥 잡아. 더 달면 더 죽여주다 이게. 안 짜 안 짜. 뭐 알밥 아까 물어봤던 거 알밥 시켜도 이게 나오겠다. 7천짜리 알밥.
청국장 다 먹습니다. 아유 아까워. 만찬은 거의 다 먹었거든요. 거의 다 먹었는데 고기는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이 식당은 카메라 끄고도 그냥 혼자 밥 먹으러 또 옵니다. 괜찮네. 고기 실컷 먹었는데 이만큼 남았어요. 다 못 먹어. 아, 저기 진짜 잘했다. 동치미 마지막으로 드리키고 갑니다. 길치집에서 한국에서 갖고 왔어요. 막 애들만 줄까 하다가 내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근데 또 맛 식당 사장님 예, 또 잘 먹고 갑니다. 또 올게요. 안녕하세요. 네.